아까 나는 언니 해줬잖아. 언니 픽업하고 왜 그래? 언니 얼른 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가 뭐 진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버지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가, 그러면 아버지들이 아따 저 쪽가라고 흠내 시작하십시오 우리야. 그러면 나는 끝나버린 거야. 맞죠? 네. 네. 언생은 벗겨지면 막 던져버려 언니야. 응. 우리 진짜. 아니요, 오늘요, 돈 받으시려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요, 선불로요, 돈 10만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장님, 네. 아, 그래? 단장님, 나 좀 해주세요. 나 진짜. 네. 저쪽으로 하세요. 단장님은요. 어차피 단장님은요. 네. 단장님 사업이니까요. 내가 반톱 턱 잘라서 드릴게요. 이놈 맞으세요. 네. 네. 언니 모르게 여자 사 먹어요. 그거 여자 꼭 사 먹어야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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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돈 받았으니까. 아니요. 할 거는 하고 가야죠. 돈 그럼 다시 남겨주세요. 맞춤. 가자. 네네. 오케이, 스탠바이. 해봐. 오케이.
무슨 뭐 폼 짜는데 시간 다 버려야? 아니요. 빨리 쳐야지 우리처럼. 단장님 내가요. 아, 머리 쓰는데 30분 걸려. 제대로 못해? 내가 요렇게 살아요. 저녁에 시동 볼 때도 내가 먼저 걸어요. 왜? 야, 여자가 시동 걸면 남자 못 쓰는 거야. 시동은 네가 먼저 걸어줘. 네. 오케이? 잘 걸어. 한번 해봐, 다시 해봐. 얘는 길어서 안 된다니까. 길어서 번뜩하는 거 없잖아. 바지는 다 벗겨. 응? 아니 내가 제가 손 안 탄 지가 오래돼서 여자 냄새 맡으면 좋대.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야. 남자의 본능이야. 오빠도 그러잖아. 저기요. 네? 내 웬만하면 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저 새끼 저거 잘라버리세요. 아, 그러고 자꾸... 왜냐면은요, 그래도 저 두 사람하고 참 좋은 사이인지 다 엄마들이 알아요. 누나도 네. 알고, 엄마도 네. 아는데요. 네. 왜 너하고 올 때는 왜 시원찮고 왜 저 혼자고 하니까 그러고 환장을 해요, 왜요? 내가 허락 맡았다니까, 늘 일이야. 아니, 아무리 허락을 맡아도 그렇지, 직관 탈 때는 대충하고 남의 것한테 신경 쓰면 되겠어요? 단장님, 에? 저 언니. 나랑 한 번에, 나랑 한 번에, 나랑 그래. 한 번에. 옳지. 오케이, 네. 음악. 켜! 지지라는 저지라는 거지. 시키자 허물한 번 해야 돼. 어째 아싸. 왜 거기다 하나 둘 셋 치. 그 봐 남의 거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 근데 쟤는 남의 거라고 그러는데 더 잘해. 얘가 어떻게 인간성이 틀려쳐먹었어. 사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둘이 잘 맞아야지 왜 못해요. 한 번 더 해줘봐. 어디서 많이 보 닮아뒀다야. 아, 오케이 한번 해봐. 시작하지. 들어와야지. 카메라 보이게 어찌. 아따 그래서 한번 웃는다요.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대개는 네. 그나마 저 아저씨 때문에 처먹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봐도 빕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다 뽑아먹으면 가야 되는데요. 아니 날라리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쟤는 미운 데가 없어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애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내 말이 맞죠?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물어볼 사람도 물어봐. 아니요. 미안해요. 제 한 폐예요, 폐. 한 패거리. 이제 나 조금 안 거셔야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지. 네. 아니 난 그렇게 안 해요. 내 오광통 있어요. 아이고 왜 샥신이 아파 죽던데.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저기 어저께도 왔잖아요. 나는 저 착한 고기에서 대하조국 한 두 점만 내가 싹 먹었으면 썼는데 몇 번 이렇게 먹고 싶어하고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 한 점 먹어보는 줄 안 하더라고. 근데 전라도에서는요 이렇게 살짝만 지나도 어이 찾아 이리 와서 좀 먹소 그러거든요. 근데 서울 언니 오빠 애들이 좀 짜긴 짠가 봐. 매너들이 아주 더럽더라고. 뭐가 먹고 싶어? 나? 남자 먹고 싶은데. 남자? 어. 그럼 형부라도 줄게. 어떡하냐. 아우가 먹고 싶대는데 형부라도 줄게. 나는 좀 특이한 여자예요 언니야. 이렇게 생김새가 좀 뚱뚱하면서 저기 시험이 착 나고 뒤에 이렇게 꼬랑지 머리 시원하게 나가 묶었어. 거기 산신령 하나 구해갖고 와. 가깝게 찾으면 있을 건데 그러네. 산신령. 그래갖고 막 위에다가 막 조끼를 입으시고 막 노란색도 막 겹쳐서 입고 그랬는데 다 그분이 내 스타일이요. 알았어. 오빠 갑시다. 가자고 오빠. 한번 나갔다 와야지 뭐 어떡해. 나갑시다 오빠. 아 언니는 눈 감고. 오빠 갑시다. 뭐 어떡해. 원하는데 가야지. 안 갈라우?
안 가실 거냐고. 근데 나는 47년을 살아봤지만 뭐가 있어? 돈복도 없고 남자복도 없어. 근데 딱 오빠 그냥 한번 갑시다. 왜 그러냐면 저기 내 스타일의 오빠가 한 길만 걸어서 그래. 옆에서 한번 애충도 하고 한번 쉬었다 가고 해야 되는데 일자를 통 가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오빠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오빠는 여기 있고 언니 나하고 갑시다. 우리 이모는 참 이렇게 마음이 넓은군요. 왜 그러냐면 이날 이때까지 나의 스타일 오빠를 모시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더 불쌍하다니까 한 번에 간간이 사모님 장바구니 확 맡겨보고 우리 한 바퀴 쫙 돌면서 그냥 터닝 좀 해보고 합시다. 그래 해서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지. 어머 어째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지금도 안 늦었는데 저기 갑시다. 내가 제대로 엮어드릴게. 저기 언니가 근데 언니들 안 왔으면 큰일 나버렸어. 이제 그만 끝내고 가자 집에. 응? 이제 그만 끝내고 가자. 그러면 나 조건이 있어. 끝내고 이제 언니가 가자 했잖아. 우리가 가긴 갈게. 그러면 여기 가방 있는 그 돈을 다 나한테 줘. 알았어. 그래 비깡비깡이잖아. 알았어. 안 계셔요 한 분. 여기 개구리 소녀는 네. 주인 그 허블락이 좋아하는 언니가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 안 와요. 어? 안 오세요. 오늘 안 오세요. 그러면 친장 얘기하지. 내가 괜히 불렀잖아 이거. 나만 밑감으로. 아 그래? 언니야 미안하다. 네 카메라 여기 있지. 그래 그래. 저기요, 저기 내 스타일 오빠님, 그 나 공연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모자더라도 그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김치 갖고 물을 먹어야지. 자네 어깨 춤 추는 거 하고 앵두각설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애 있어 똑같아 춤이. 아 그럴까? 그래서 거야. 여기 나는요 아무리요. 다른 데 때린 거는 맞은 거는 괜찮은데 대가동 때리면 어째 사람 열받아 버리더만. 때린 거
나고. 아, 나 괜히 건드렸어요. 아이, 신도자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지. 언니하고 나하고 얘기 좀 마세요. 속 터놓고. 아, 집에 가세요. 어, 아니야, 진짜 해보러. 아, 여기서 싫어. 공개적으로 해보려야지 티끗이 없는 거야. 언니 솔직히 마음에 드냐? 어, 들지. 어, 그러면은 인생인데. 어, 간간이 언니야. 내가 일주일 보내줄게. 아니, 아니 언니가 나한테 뭐? 입금만 시켜. 2천만 원만. 2천만 원? 어. 야, 그리고 야. 어. 내 카드 좀 긁고 와. 와, 카드 되지? 카드? 응. 되지? 카드 되지? 어, 알았어. 긁어줄게. 내가 직통으로. 언니야, 긁어. 어? 아니, 다시 데리고 가야지. 평생 거기다 먹으라고 안 돼. 아니, 평생 언니가 가지면 안 되고. 아니, 2천만 원치만 놀다가 아니, 나한테 다시 보내줘. 올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긁는다고. 아, 언니 형반테 형반테 혼날까봐 다시 말 바꾸구나. 괜찮아, 형부 돈 많어. 누가? 아, 네. 여자 일생 좀 신청 들어왔습니다. 여 신청 들어왔대. 여자 일생 신청 들어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로 감정을 실려서 해야 돼. 아닐까? 닭발 오빠랑 돌아다니 노래 나서 어제 내 말을 안 듣지? 얼래, 오빠 일본 오빠 노래 나서 더 돌아다니 안 한대. 아, 누구 잤냐?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이리 봐도 내 것이고
저리 봐도 나 것이다. 아, 이거 참 좋은 말이네. 감독님 피곤 안 하세요? 다리 좀 빌려드릴까요? 다리. 아, 배꼽에다 걸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힘드신데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다리야. 올까 이상하게 눈물 나. 아, 언니 왜 그러냐면 이 산에 이렇게 옆에 끼어 있잖아. 그러면 산신령님께 경례를 하고 해야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마무리 할게요. 잘 봐주세요, 산신령님. 에, 알았어요. 봐준대.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근데? 하다 나도 사람일지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깎아봐서 한 점. 네? 뭐요? 그래? 아니 나 언니야 나 이거 한마디만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딸만 줄줄이 사탕으로 7명이 났어 진짜로 언니야. 7명 났는데 내 바로 위에 언니가 아들인 줄 알았나 봐. 울음소리 거창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애기가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됐대. 그래갖고 아버지가 둘레다고 이름이 둘레야. 양둘레. 언니 진짜다. 근데 얼굴이 허벌나게 이뻐 보러. 아내도 이뻐. 근데 아내도 이뻐. 나는 언니 동생이 이쁘지. 아무리 민주 그래도 그렇게 형제간인 것이오. 언니야 뭐가 보인다? 보인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푸닥거리 한번 할게. 그리고 언니들도 안 거이지 말고 이거 연장 겁나잖아. 그럼 하나 잡아. 그러면 내년에 그 엄청 좋아진다네. 우리 큰, 이제 여기서는 이모라 하면 안 되니까 정피에 이렇게 사시라고. 우리 큰 언니도 잡아요. 상관없어요. 안 잡아요? 아, 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네. 그래도 우리 재밌긴 재밌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연장. 그래. 연장만 잡으면 되는 거야? 민준아. 네? 나 연장 잡아도 돼? 아, 언니 맞다. 아, 언니.
있지. 마이크 여기 있어요. 나갔어. 나갔어. 마이크 사람, 마이크 잡은 사람은 대장이니까 나한테 하나 더 하죠, 할까요 언니? 마이크 잡는 잠깐 순간에 잊어버렸어. 이게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가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같이 이렇게 손님 많은 데는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언니? 언니 MR 들어줄까? 어제 그거? MR 아 어저께 그 내가 들은 거 CD 어 있다고요. 네, 그, 네. 아, 그 좋은 것만 들어줘 봐요. 그래.